스피드 퀴즈로 당 지수 식품을 좀 알아봤는데 겨울의 제철인 딸기 굉장히 좀 맛있잖아요. 달달하고 의외로 당 지수가 낮았습니다. 그러게요. 그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아까 빨간색 내가 좋아하는 과일 계속 주장하셨는데요. 딸기가 당 지수가 41인데요. 우리 당 지수 55 미만이면은 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다음에 좀 궁금해하실 것들이 있는데요. 땅콩도 14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적정량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. 네네. 그리고 우유는 25입니다. 그리고 또 빨간색 과일인 사과는 35이고요. 두부는 42입니다. 그다음에 딸기와 잘 어울리는 바나나 있어요. 52. 비교적 당지수가 낮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. 한 가지 팁을 좀 더 드릴 수 있어요. 네, 딸기, 사과, 바나나 모두 다 싱싱한 거. 네, 많이 익지 않은 거. 어떤 거죠? 저작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거. 그것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비결입니다. 아, 그리고요, 좀 의외였던 게 이제 당지수 높이는 음식 중에서 군고구마가 있었습니다. 맞아요. 근데 보통 고구마 하면 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쓰고요. 몸에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의외였어요. 네,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.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이 변이 어려우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음식이죠. 네. 당지수도 낮아서 건강식이 맞습니다. 하지만 이 고구마는 말이죠.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당지수가 달라집니다. 참 신기하죠. 네. 생고구마, 네. 찐고구마, 군고구마 어떤 게 제일 맛있습니까? 군고구마요. 솔직히. 이야, 다들 맛은 아시는군요. 알아요. 군고구마가 제일 달죠. 네. 왜 그러냐면 이 생고구마에 있는 이 전분이 구우면서 메가당이라는 당으로 바뀝니다. 아, 메가당. 그래서 이 군고구마가 되면 당지수가 90으로 높아져요.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고구마보다 군고구마를 드시게 되면 당이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. 찐고구마도 당지수가 높아지는데요. 약 70 정도로 높아집니다. 그러니까 생고구마에 비해서 군고구마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당지수가 높아요. 그리고 혈당도 확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. 네. 네. 아, 그럼 그 밖에 아까 뭐 옥수수나 라면이나 도넛도 혈당 수치 굉장히 좀 높을 것 같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옥수수는 당지수가 75예요. 우리가 당지수가 70 이상이면은 높은 당지수 식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옥수수 75고요. 다들 또 좋아하시는 라면. 73 정도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다음에 과일 중에 수박, 팝콘 이런 것들은 72 정도인데요. 또 아까 좋아하시는 꽈배기, 도넛 얼마일까요? 네, 86까지 올라갑니다. 그런데 지금 살짝 당지수가 낮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. 당지수는 동일한 양을 올리는 데 드는 수치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드시는 양이 중요합니다.